안녕하세요. 오늘은 오름에 한번 올라가 보려고 해요. 요즘 힙한 거 좋아하는 친구들 사이에서는 등산이 또 되게 유행이잖아요. 등산 가는 이유는 뭐 트레킹 아니면 힙한 거 쫓아가려고 그런 이유도 있지만, 과연 등산에 가서 이렇게 그냥 다니다가 우리가 제주의 원료를 발견할 수 있을까? 이게 궁금해서 가보는 거거든요. 과연 오름에 올라갔을 때 우리 제주의 원료 얼마나 발견할 수 있을지 한번 같이 가보시죠. 저는 발에 물집이 잘 생기는 편이어서 멀리 가야 되거나 오랫동안 걸어야 될 때 등산 갈 때는 꼭 등산화나 트레킹화를 신어요. 제주에 여러 번 왔었지만 오름은 유명한 새별오름과 산군부리밖에 안 가봐서 꼬메 오름은 어떨지 궁금해요. 제주 원료 벚나무 발견. 제주에서 가로수나 조경용으로 심어놓은 벚나무는 많이 봤는데 산에서 벚나무를 본 건 처음인 것 같아요. 이니스프리에는 수분 생기를 부여해주는 왕벚꽃 라인이 있죠. 젠지들이 많이 사랑해주는 라인인데 저는 특히 젤리크림을 좋아해요. 향도 너무 좋고 수분 충만한 사용감이 정말 좋은 제품이에요. 노꼬메 오름에서 가장 많이 본 제주 원료는 조리떼인데요. 제주에서 나는 키가 작은 대나무입니다. 흰색 옷을 입고 갔더니 벌레가 엄청 많이 붙었어요. 수국이랑 조리떼가 많네. 삼나무가 울창하게 우거진 숲이 있었어요. 삼나무는 예전에 포레스트 포맨에 쓰였던 피톤치드 컴플렉스의 대표 원료인데요. 지금 현재 포레스트 포맨은 곶자왈에서 자생하는 콩란에서 효모를 분리시켜 발효한 곶자왈 블랙 이스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삼나무에서 뿜뿜하는 피톤치드의 맑은 기운을 여러분도 영상으로나마 즐겨보세요. 저기 한라산이다. 우와. 한라산도 보이고. 정상이 가까워지자 정말 멋진 풍경이 펼쳐졌어요.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마스크 잠깐 벗을게요. 정상 도착. 제주의 오름은 뒷동산의 느낌이 많은데 노꼬메 오름은 등산로 초입만 벗어나면 시종일관 산에 타는 느낌입니다. 제주말로 노꼬메가 높은 산이라는 뜻이래요. 높은 곳에 올라와 탁 트인 아래쪽을 내려다보니 정말 색다른 기분이었어요. 노꼬메 오름이 생각보다 쉬운 코스가 아니었어요. 산책이 아닌 등산 가는 마음가짐으로 가시면은 재밌게 즐기다 오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힘들지만 깊은 산의 숲속 에너지를 온몸으로 느끼고 와서 상당히 힐링이 됐습니다. 숲속 향기 가득한 오름을 다녀온 다음날, 원래 10코스를 다녀왔는데요. 10코스 중에서도 아름다운 비경에 가득한, 운 좋으면 돌고래의 향연까지 볼 수 있는 송악산에 다녀왔습니다. 송악산 입구에 도착하자마자 돌고래 무리를 볼 수 있었어요. 멀리서 봐도 너무 귀여운 모습에 많은 사람들이 감탄하면서 쳐다보고 있었어요. 원래 10코스는 서귀포의 관광지를 많이 끼고 있어 사람도 많은 편이고요. 혼자 다녀도 비교적 안전한 편이에요. 여기는 소나무가 엄청 많아요. 저거
이거 동백나무다. 운이 좋았네요. 입구에서부터 동백나무를 발견했어요. 저게 동백 오일 사용하죠. 저 왼쪽에 보이는 섬이 대한민국 최남단 마라도고, 오른쪽이 가파도라는 섬인데 둘 다 유인섬이고, 가파도의 청보리 우리가 원료로 또 사용을 하죠. 진짜 제주 곳곳에 우리 원료가 없는 데가 없는 것 같아요. 송악산에서 가장 많이 본 꽃은 허니서클인 것 같아요. 인동초라고도 하죠. 향기가 아주 좋아요. 나 송악산이 왜 송악산인지 이제 알았잖아. 손으로 손자 왔어. 원래 10코스 송악산 둘레길은 그늘이 많이 없고 길이 남쪽을 바라보고 있다 보니 따사로운 햇살이 엄청 내리쬐요. 선글라스 필수입니다. 자연 곳곳에 숨어있는 이니스프리 제주원료 탐방. 제가 찾은 것은 벚나무, 동백나무, 조립대, 수국, 삼나무, 소나무 등이 있었는데요. 제주도 어딜 가든 볼 수 있는 게 동백나무, 유채꽃, 화산송이어서 과연 얼마나 찾을 수 있을까 기대했는데요. 제가 간 곳이 한정적이어서 엄청 많은 원료를 찾지는 못한 것 같아 아쉽지만 아름다운 경치와 분위기를 즐기고 나니 마음은 정말 힐링됐어요. 이틀 동안 햇빛을 많이 쬐서 오늘은 시트팩으로 수분 듬뿍 충전하고 쉬려고요. 그럼 다음 컨텐츠로 또 만나요.